지난 시간에는요, 현대인을 괴롭히는 수면장애에 대해서 수면장애를 꼭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수면장애 도움이 되는 생활요법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시행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요, 실질적으로 수면장애 도움이 되는 약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생활요법 난이도는 쉽게 개선이 어려우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약국이 즐거워지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잠을 자고 싶으면 사실 약국에 가서 약을 사거나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기능성을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있다입니다. 많진 않고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수면 건강 관련해서 그 기능성을 인증받은 건 감퇴 추출물과 미강 조정 추출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감퇴 추출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퇴 추출물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수면 관련해서는 그 기능성을 인정받았어요. 그게 수면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받았고요. 이 감퇴라는 게 이제 제주도 앞바다에서 자라는 미역과의 해조류거든요. 이 감퇴 추출물을 일주 동안 섭취를 하고 나서 수면 다원 검사를 했을 때 주로 자다가 잘 깨거나 아니면 호흡 장애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나빠진 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미강 조정 추출물인데요. 이 미강 조정 추출물은 가장 최근에 인정을 받았죠. 2018년에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 기능성을 인정을 받았고요. 작년 2019년부터 제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강이라는 건 쌀을 도정할 때 나오는 쌀 결을 말하는데요. 이 미강에는 감마오리산올이나 또 베타시토스테롤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잠을 못 자는 분들이요, 다 패턴이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들기까지, 그러니까 임면이라고 하는데 잠을 쉽사리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잠을 자긴 자는데 조금 가다가 금방 깨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잠을 길게 자기도 하는데 자고 일어나는데도 개운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강 조정 추출물을 2주간 섭취를 한 후에 수면 다원 검사를 했을 때 이 임면의 불편함, 또 부족한 수면 시간, 이걸 개선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질적으로는 우리가 비렘 수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수면의 단계에 따라서 1단계, 4단계까지 깊어진다고 했는데 2단계 비렘 수면을 좀 개선시키고, 또 깊은 수면 3, 4단계로 이제 깊게 수면을 할 때 나오는 특징적인 뇌파가 있어요. 델타파라는 건데 이 미강 조정 추출물을 섭취하고 나서 델타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게 수면의 질을 좋게 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 감퇴 추출물이나 미강 조정 추출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요,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조금 가벼운 수면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좀 적합한 제재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은 게 딱 두 가지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살 수 있잖아요. 보면 이제 과대 광고, 허위 광고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 번만 먹어도 잠을 금방 잘 잘 수 있고 불면증을 막 치료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과대 광고된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약국이 즐거워지는 시간을 보시는 이제 분들이라면 이런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불면증 치료제는요, 이제 약국에서 그냥 사실 수가 있는 일반 의약품이 있을 수 있고, 또 병원에 가셔서 꼭 처방을 받아야만 하는 전문 의약품이 있는데요. 먼저 일반 의약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 의약품은요, 크게 항히스타민제와 또 항히스타민이 아닌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항히스타민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항히스타민제 관련해서는 약질시 상비약 편이나 또 알레르기 비염 편에서 좀 다룬 적이 있어요. 보통 뭐 콧물, 또 재채기, 또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에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왜 잠자는데도 쓰이지? 하실 수 있거든요. 이 항히스타민제 중에서 1세대 항히스타민제들은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졸리고 나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1세대 항히스타민제 중에서도 굉장히 더 졸린 약이 있어서 그 두 가지는 불면증으로도 허가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독시라민과 디펜히드라민입니다. 약국에 오셔서 수면유도제 잠자는 거 주세요 하면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받으실 거예요. 콧물약인데 가벼운 약인데 이게 잠도 잘 수 있으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반감기예요. 반감기라는 건 약물이 우리 몸에서 이제 100g을 먹었으면 이게 한 50g까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특히 독시라민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무려 1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먹고 나면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도 정신이 좀 몽롱하고 그리고 낮 시간까지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항콜린 부작용이에요. 이것도 전에 이제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요.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요, 항콜린 부작용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뭐 그 잠을 자려고 불면증 약을 먹었더니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 다음에 소변도 잘 안 나오고 변비에 또 막 시야가 몽롱한 데다 어질어질하고 또 가슴까지 막 심장 박동도 빨리 뛰는 빈맥에 뭐 이런 항콜린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여겨야겠죠?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 항콜린 약물을 오래 드시게 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히스타민제 일반 의약품 복용하실 때는요, 그냥 일시적인 수면 장애나 아니면 시차 적응을 위해서 2주 이내로 단기간 복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요, 항히스타민이 아닌 일반 의약품 뭐가 있나? 바로 레돌민입니다. 이건 제가 상품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레돌민은요, 천연 생약 성분 호프와 길초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레돌민을 이제 복용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뇌에서 중추를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거든요. 가바라는 게 있는데 이 가바가 분해되는 걸 막아줘서 진정 수면 작용을 나타낸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앞서 말씀드린 뭐 독시라민이나 디펜히드라민 제제와 다르게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먹는다고 해서 그냥 한두 알 먹었는데 잠이 바로 오진 않거든요. 한 2주 이상 꾸준히 복용을 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다른 항히스타민제나 수면제에 비해서 정신이 몽롱해진다거나 아니면 균형감각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부작용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되는데요. 단, 허브제제이기 때문에 간 기능에 유의를 하면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불면증 치료제 대부분이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약물이거든요. 근데 그 약물의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딱 한 가지 졸피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졸피뎀과 중추신경을 억제하지 않는 다른 무언가를 오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졸피뎀인데요. 졸피뎀 하면 어떤 것 떠오르세요? 굉장히 그냥 나쁜 인상이 있을 것 같아요. 약에도 인상이 있다면. 이게 뭐 유명 인사들이 처방 없이 그냥 복용했다는 사례들도 있었고 굉장히 뭐 나쁜 기사나 소식들로 우리가 좀 접하다 보니까 이 약의 순기능마저 이제 나쁘게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졸피뎀이 전 세계에서 수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이 졸피뎀을 쓰는 걸 텐데 졸피뎀이 좋은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선택성입니다. 기존의 다른 뭐 수면제로 쓰이던 다른 약에 비해서 뭐 근이완 효과나 항경련 효과, 또 항불안 효과 이런 효과에 미치는 작용은 좀 미미하고요. 대신 선택적으로 수면 진정 효과에만 탁월한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용 시간이에요. 졸피뎀의 작용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이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졸피뎀을 드시면 한 6시간 정도 푹 자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게 일어났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몽롱함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어지러지란 것도 기존의 수면제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효과가 이제 복용을 하면 굉장히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잠들기 직전에 복용을 해야 되고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이제 최대 4주 이내로 사용을 하고 복용을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 약입니다. 이렇게 복용 방법이나 또 이렇게 단기간에 걸쳐서 드셔야 되는 걸 잘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수면 장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2차적인 합병증도 관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많이 드시다 보면 인지 능력의 장애가 그래도 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졸피뎀을 포함한 여러 가지 중추신경 억제제들이 다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내성이 생길 수 있고 또 중독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많이 복용을 하다 보면 약물의 효과가 떨어진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중독성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의존성이 생기고 그래서 함부로 갑자기 중단을 했을 때는 이 심각한 금단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 단점이 있어서 이게 복용을 했을 때 장단점, 득실을 잘 따져서 주치의와 상의해서 복용을 해야 되는 약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의약품인데 중추를 억제하지 않는 약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바로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은 중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멜라토닌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수면에도 진정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이라는 게요,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면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은요, 멜라토닌이 부족한 사람이 복용을 했을 때 효과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전문의약품도요, 허가사항이 55세 이상의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복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이제 연구에 따르면 특히나 새벽 한 서너 시쯤 늦게서야 잠이 들어서 한 10시경이나 겨우 이제 일어나시는 분들에게 효과가 좋다고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드셨을 때 부작용으로는 두통이나 요통, 관절통, 피로감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수면장애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영양제, 또 뭐 식품, 약에까지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것 딱 하나만 이제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는데 사실 보다 보니까 다 장단점이 있어서 여러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또 수면장애가 있으신 분들께서 각자의 수면 패턴에 맞게 또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제품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우리가 제품을 바르게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수면에 도움이 되는 생활요법 이것도 한두 가지씩만 좀 지켜가면서 우리 수면장애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굿잠, 굿밤 저는 응원을 하도록 할게요. 네, 약국이 즐거워지는 시간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